매일 말씀 묵상일기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물가에 생명의 근원에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 세상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며 쓰러지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홀로 서 있는 인생에게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바람이 불면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쓰러지고 결국엔 뿌리가 뽑히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진 자라면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친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행하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일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이라면 분명히 고난과 또한 어려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악 때문에 거슬려 올라가는 그러한 바람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인생의 원리처럼 신앙의 원리처럼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듯이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하여 그 고난의 역경을 이용하여서 승리하는 또 인생의 멋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갈 때 바람이 없다면 독수리는 그 멋진 비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역경을 잘 타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디 오늘의 삶에서도 내일의 삶에서도 항상 언제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즐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힘의 근원이시게, 생명의 근원이시게,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있지 않은 주님의 힘을 얻어, 주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온갖 역경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즐기며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